아니, 어제 스트리밍을 하는데, 소주 9, 맥주 1로 섞으면, 진짜 쓴맛이 하나도 안 나는 꿀주가 된대요. 소주 9, 맥주 1 비율이 꿀주예요? 그게 어떻게 꿀주죠? 아, 안 먹을래. 아, 그게 유명해요, 꿀주가? 뭐야? 소주잔에 소주 9, 맥주 1이 어떻게 꿀주, 꿀맛이 나지? 잠깐만. 저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끝나고 진짜 사러 갑니다. 그래서 아니 소주가 9고 맥주가 1인데 어떻게 그게 되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꿀주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편의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술을 사러 가볼까요? 혹시 몰라서 내가 민증까지 내가 잘 챙겨왔지. 거짓말처럼 신분증 검사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아니 사실 여운이 데리고 맨날 가는 편의점이라서. 소주만 나지? 안 나죠. 당장 해보겠습니다. 나 지금 바로 고고! 사왔으니까 이제 하면 된다. 이게 진짜 된다고? 일단 지난번 그 팬미팅 때 팬분께서 주신 소주잔입니다. 지금 이제 쓰게 되었네요. 그리고 편지까지 짜잔. 그리고 팬분이 선물해 주신 오징어 해시볼. 뭐 어디가? 가봅시다. 9대 1.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인데. 이게 타이밍 중요하더라고. 아까 공부를 해보니까 딱 붓자마자 바로 원샷.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어허? 잠깐만. 어, 야 대박. 아니 진짜 꿀 맞나요? 뭐야? 다시. 그럴 리가 없는데. 신기하네. 잠깐만, 이게 왜 그러지? 이제 분석합니다. 눈이 풀리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그건 느낌일 뿐, 그냥 제가 눈을 살짝 감은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원래 이 소주에 그치, 원래 소주에 쓴맛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왜 소주에 쓴맛이 안 나지? 원래 소주가 이랬나? 이 소주가 먹고 나면 이 뒤에 끝맛이 약간 이렇게 씁쓸하게 올라오는데 그게 완전 싹 사라지네요. 신기하다. 그럼 여기다가 섞으면 똑같아! 뭐야 이거 저기네. 아 9대1로 섞을 필요가 없었네. 잡아요. 소주 반, 맥주 반 한 다음에 핫 섞자마자 아 맥주를 1로 한 이유가 있네. 이게 맥주랑 소주랑 반반이니까 원샷 하기가 힘들어. 얘 이렇게 탄산이 세서. 그러니까 이 9대1인 이유가 소주의 그 쓴맛을 없애면서 원샷하기 최적화된 그런 거지. 근데 나는 벌써 취한 것 같아요. 안주도 하나도 못 먹고 이럴 수가. 비극이다. 술 먹으면서 안주를 못 먹다니. 전 원래 안주파여서 술은 많이 안 먹지만 안주를 많이 먹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타입 아니야? 술 먹는 사람들이? 아, 술은 별로 안 먹는데 안주가 자꾸 사라져. 아, 안 되겠다. 취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제가 술버릇이 웃는 거여가지고. 원래 되게 웃음이 많은 타입인가 봐요. 근데 뭔가 잘 안 웃는 거겠지, 평소에? 아, 물론 잘 웃는데, 이렇게 막 대놓고 웃진 않거든요. 근데 술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원래 잘 웃는데, 뭔가 심리적 요인으로 이렇게 막 대놓고 잘 안 웃나 봐요. 그럼 술 먹으면 웃나? 아, 막상 할까? 아이, 잠깐만. 아니, 지금 몇 시냐면, 지금 낮 1시에 아까 그 사러 갔다 온 거 봤죠? 1시인데, 큰일 났어. 나 지금 편집해야 되는데. 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따 또 촬영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촬영 못하겠네. 마지막 꿀주 마무리 한잔하고 그만해야지. 어, 양주도 이렇게 먹으면 이런 맛 나나? 양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근데 어차피 저는 술을 이렇게 원샷으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술 먹을 때 가서 이렇게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쓴맛 때문에 싫어하는 친구에게 그냥 야 이렇게 먹으면 맛있대 하면서 한 모금 그러니까 한 잔 정도 이렇게 맛보여주는 정도만 아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 라고 권할 수는 있는 정도 한두 잔 계속 이렇게 먹으면 진짜 훅 갈 것 같아. 그럼 일단 양주로 한번 해볼게요. 양주. 오케이, 가보자. 기다리세요. 양주 갑니다. 짠. 얘는 9대1로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약간 비율은 9대1인데 한 반 정도만 따라서 먹어볼게요. 어차피 얘는 도수가 높으니까 이렇게 반을 채우고 아, 내가 술 취하면 말이 느려지는구나. 너 지금 알았네? 나 왜 말을 느려지지? 이렇게. 어? 어? 잠깐만. 야, 대박인데. 야, 이것도 돼. 요. 아, 얘는 끝에 살짝 올라오게 쓴맛이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와. 아니. 큰일 났다. 잠깐만. 그러면 8대2로 섞으면 쓴맛이 좀 덜 올라올려나? 되네. 아, 맥주가 짱이구나. 와,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해냈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든 먹이려고. 맞잖아요. 내가 먹으려고 개발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먹이려고 개발한 것 같은데 아, 좋네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양주의 향은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서 쓴맛은 없고 뭐 그렇게 느낄 수가 있네요. 좋군요. 얼굴 빨개졌나? 안 빨개졌어? 이게 문제야. 제가 술을 별로 못 먹거든요. 한 소주 한 병. 이것도 또 엄청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좀 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미없어서 눌러주세요. 뭐야 이거? 그냥 눌러달라는 소리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뭐야 엄청 내려졌어. 나 여보가 하도 안 나와갖고 죽은 줄 알았어. 자기 내려왔어. 내려왔어요? 역시 날 생각해주는 건 자기밖에 없네요. 한잔 먹고 나올 줄 알았는데.